아, 또 여기는 이 마을에는 또 청정 미나리가 이 지금 밤미나리 같거든요. 청정 미나리가 이렇게 지금 아주 그참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우야 뜯어가지고야 쓱쓱쓱쓱 이렇게 그 미나리 무침 해가지고 이렇게 밥한 그릇 탁 넣어가지고 쓱쓱 비우면 참 맛있겠네. 싱싱하죠? 청정 미나리, 밤 미나리. 소스 많이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이고, 이게. 근데 맛이 없네요. 아이고, 이. 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돼 있어. 네, 매니저님, 많이 드세요. 아, 맛있겠네요. 이거 후식인가? 예, 깻잎김밥 한 장. 예. 야, 이 자리에 맹맹살이. 예, 막 드시죠. 아, 좋아. 매니저님, 먼저 드시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덱토마입니다. 자, 오늘은, 오지탐방 갔다가, 오늘 이렇게, 그, 야외에서 이렇게, 그,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 김밥을 사왔거든요. 아무 산에 갔다 내려오면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또, 오늘 또 촬영한 곳이 인근에 식당도 없고 해가지고, 뭐, 그냥 또 멀리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까운 계곡에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먹으려고 이렇게 집에서 김밥을 싸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그 우리 그 특별히 또 우리 또 유도민께서 또 이렇게 또 함께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모처럼 또 유도민과 함께 하는 이 오늘 이 좋은 자리에 김밥 싸와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도민입니다. 네, 식사 많이 했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먹을게요. 아 그냥 말만 해. 합시다. 자, 김밥 같이 한번 드실래요? 아니 못 없나 보자. 또 먹어. 맛있네요. 예? 아니 맛딱하지만 뭐 맛만 좋구만요. 또 커피 한잔 해볼지. 아 예. 물로 하면 됩니다. 이거 있는데. 너무 물 떼가 있는데. 나 좋아 좋아. 야. 따신 좋아. 야. 맛은 괜찮아. 아니 맛있네요. 야. 일단 매니저님 참 손이 좋으십니다. 예. 맛 없어. 한 나름대로. 예. 신경 쓴다 썼는데. 저 유부초밥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요. 달맛골에서 많이 보던 색깔이라서. 달맛골에서 요 색깔 많이 보이더라고요. 유부초밥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김밥이네요. 이게 저 적토마 표 커피입니다, 이게. 집에서 예. 내린 건데. 맛있습니다, 이게. 드립커피죠. 드립커피. 원더커피를 이렇게. 네. 내려가지고. 아, 다 먹게요. 향도 좋고. 네, 다 먹게요. 너무 좋아. 한 잔 드릴까요? 아이고, 지금 밥도 다, 밥 다 먹고, 뭐야, 이거. 네. 아, 그나저나, 저희 뭐, 조만간에, 굴빗집 가지 않습니까? 이제 굴빗집, 이제 이렇게 앞으로, 쪽토마님께서 영상, 계획을 어떻게 촬영하실 건지, 그 계획을 혹시 갖고 계세요? 지금 뭐, 지금 사실, 불빛집 자주 안 가잖아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불빛집을 지금 한두 달에 얼마나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렇게 가셔가지고, 좋은 소리도 듣고, 솔직히 이렇게 고생도 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매니저님이 너무 고생 많으시니까요. 아이고, 예. 제가 최근에 한 두세 번, 아니,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예. 남들은 뭐, 먹방이니 뭐니 해갖고, 집에서도 몇 개씩 올리고 하는데, 예. 이래 계속 이래 하루 촬영해가 하루 올리고, 예. 또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촬영해가 또 올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좀 그 계획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진지하게. 사실 또 기름값도 얼마나 하지도 궁금해요. 아, 이거 사실은, 예. 이거는, 이거 비밀인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제가 굴빗집에, 제가 그, 요번에, 그, 추수 앞날에, 이렇게, 7개월 만에 처음 갔는데, 사실은 제가 요, 경남에서 이게 강원도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일치로 가는 건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길입니다, 거기가. 뭐, 가는 데만 해도 뭐, 운전에 가는 데만 해도 5시간 넘어가고, 거의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고, 가는 데도 올 때 갈 때 다 그런 시간 같으면은, 무려 11시간이 걸려요. 그런 상황에서, 굴빗집 갔다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은, 거의 파김치예요, 파김치. 그런 상태에서, 뭐, 저는 남자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예. 참고 또 뭐 견디고 한다 크지만은 사실은 또 여자인 몸으로 또 그 무거운 또 짐도 또 배낭도 메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막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산에 올라가는 거 그게 굉장히 그것도 가파르고 또 길도 좁고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은 그, 저 혼자만 다녀야 되는 그런 길이지만은, 늘 그래, 또, 이게, 함께 다니는 또 매니저가 또,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저도 뭐, 너무 잘 알고, 고생 안 시켜야 되는데, 또, 따라다니면 또, 이게 또,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고생을 좀 덜 시키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찍긴 찍지만은, 저 역시도 뭐 굴빗집에 대해서 남들처럼 자주 가고 싶고 자주 거기 아마 한 곳 굴빗집이나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박거리나 다른 곳에 이렇게 뭐 염두에 두고 가면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 뭐 중국으로 다닐 그런 건 좀 덜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은 경비는 좀 덜 들어요 확실히 힘도 좀 덜 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또, 우리 또, 시청자님과 구독자님께 이렇게 또 약속한 것도 있고, 저는 또 제 스타일이, 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실망 때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반찬을,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 그, 시청자님께 이렇게 다양하게 맛보시라고, 그렇게 저, 입맛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고객, 우리 또 구독자님과 이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또 찍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가급적이면은 좀 매니저 고생 좀 덜 시킨 차원에서 좀, 뭐, 모두를 다 가는 그 굴빗집에 가서, 뭐, 차라리 한 번이라도 더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 전국으로 가는 그, 곳을, 뭐, 좀 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제 좀 시원해지고, 좀 하면은, 그래도 지금처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주 가는 거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비도 상당히 뭐, 많이 드는 거는 기존 사실고요. 경비가, 그러면, 득도만인 거면 지금 현재, 유튜브 수익, 얼마나 추구합니까? 한 달에 한, 20-30 정도 더 들죠? 그러니까 자비가 자비를 더 그렇죠 아무래도 유튜브 수익 가지고 제가 다니는 그만큼은 그까지는 충당이 안 되고요 사실은 뭐 제가 그 다른 데에서 이제 받는 그 수익 가지고 이렇게 뭐 유튜브 수익으로 좀 그 한 분야 그쪽으로 그 하고 있는 사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투자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소리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하루는 강원도 갔다가 하루는 또 경기도 가셨다가 근데 영상이 꼴랑 두 개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가성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이런 자리 어렵게 그냥 편한 자리 예 마련된 김에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 이 세상 천지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방에 계신, 우리 유도맨. 몇 군데 가죠?
꼭 집어 가지고 쓴 소리도 참 잘 합니다. 그래 뭐 제가 뭐 웃을 때는 보면은 뭐 황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수용하고 또 뭐 아닙니다. 거짓 알고 합니다. 그래 제가 맞춰 나가야 되는데 다른 채널 보면 다 맞춰 나가는데 아이고 저는 뭐 그게 잘 안 돼요. 아이고 뭐 좋습니다. 뭐 어떻게 저는 뭐... 저한테 안 맞는 채널 나야 안 봐요. 나는 안 봤어 안 봤지 뭐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네. 그거야 그렇지. 이제 뭐 보통 보면은 다 각자 네. 자기 그 맞는 맞아요. 취향이 맞는 곳이 가니까 욕할 것도 없어요. 안 보면 돼요. 근데 맞아요. 저는 솔직히 적도마님 영상을 많이 좋아하고요. 뭐 어떤 뭐 방자님께서 저하고 또 좀 비슷한 면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 좀 인정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냥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는 좀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또 매니저님 너무 고생하시고 하니까 아이고 뭐 저야 뭐 고생한 게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것 밖에 없는데요. 예. 저도 좋아서 하는 거고요. 그걸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아무리 좋아서 한다 그러지만은 예. 내가 그 가는 길이 반경이 굉장히 그 폭이 넓거든요. 크고 하루에 또 뭐 아마 그 우리 유튜브에서 한두 번 이게 따라다녀 봤는데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은 이제 해질 때까지 해가지고 진짜 이게 예. 뭐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차 하면 밤에 밤에도 이렇게 그 우리 또 이렇게 같이 또 합류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도와주실 때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이 빡십니다. 또 조회수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거지. 불빛 찍고 뭐 아무거나 올려도 조회수 잘 나오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 기분 나쁜 얘기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고 네. 어떻게 보면 다 이거 뭐 다 잘 되라는 채찍으로 하고 네. 저는 뭐 이렇게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통 뭐 저는 뭐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아 얘기도 안 해요. 설명 다 그렇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뭐 예, 앞으로 힘도 안 내까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쨌든 간에 늘 고맙고 그렇습니다. 아, 다 잘 되라고 이렇게 채찍질 하는 사람 사실은 뭐 다른 곳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뭐 하시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래도 저에게 잘 되라고 이렇게 채찍질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조언도 하시고 아니요. 원래 해서는 안 되는데. 쓴 소리도 또 하시고, 또 하기 때문에, 뭐 저는 또, 제 나름대로는 또 고칠 거는 고치고, 또 좋은 거는 또 더, 잘 되고 잘 되고, 그걸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뭐, 내가 하면 돼요. 말 한번 내놓으면. 오늘 아침에 이게 그, 김밥을 싸려고, 어제 이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아침에 그거만 4시 반에 일어나서 짜서 김밥을 야, 야, 뭐요 안에? 깻잎이에요? 야. 깻잎 김밥 깻잎이에요 오뎅에 예? 오, 다 들었네요 야. 맛이 없어요 에이 맛만 들었구만 뭐. 예의상 이거 압니다 맛있어요 이 김밥 진짜 안에 많이 들었어요 맛있어요. 안에 김밥 속이 많이 들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김밥 대타이도 되겠다 매일 왜요? 진짜 맛있어요. 그 가까이 계신 분들은 여기 드시러 오면 되는데 김밥 많이 싸봤거든요. 조금 또 있어. 진짜. 아, 또 있어요. 또 있어. 맛이 없더라도 많이 드세요. 맛있다. 안 같이 하죠 그건. 진짜. 김밥이 와 커피 한 모금 진짜 죽인다. 커피는 드리볼 거예요. 아, 다 먹고. 커피 먹으면 생각보다 밥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김밥. 이게 김밥 한 줄 밥 한 공기예요. 매니저님 이게 밥 한 솥 같죠? 한 솥. 네 식기. 네 식기. 아, 생각보다 김밥이 밥이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 한 양푼이 났어요. 김밥 한 줄 아마 이거 우리 한 그릇 될 걸. 네. 네. 잘, 그 잘 알죠. 네, 네, 잘 아시네요. 네 식기 다섯 개 끼면 되고. 김밥 한 줄에 딱 밥 한 공기야. 예. 그럼 짜지요? 아니요. 짜야죠. 짜야지. 맛있죠. 싱거운 발고. 난 짭다고 아침에 내. 아유 욕하겠다. 안 짜요? 식당보다 훨씬 나아요. 식당, 예. 식당 그냥 먹고 없어요. 그 요즘 식당 가도 비싸긴 비싸고 네. 뭐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 뭐 집에서 이렇게
매니저님이 고생이시죠. 그렇지. 이제 새벽까지 나가서 이런 한 준비한다는 게 이제 고생이지 그래. 이제 라면 끓여 드시네. 아, 고생 안 해. 다음에는 라면 못 봐. 라면 다음 주 라면 못 봐. 라면도 그냥 이런 데 와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맛있어. 네, 칼국수도 끓이고 오죠. 맞아요, 좋아. 그래. 맛있다니까. 깻잎 냄새 괜찮지요? 네, 맛있네요. 네. 김밥은 뭐든 깻잎 김밥은 잘 먹기 애로운데.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서해에서 먹으니까 맛있고 아침에 여행 못 먹겠지만. 김밥집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뭔가 하고, 아침에 또 입에 또 까끌하고. 그쵸. 점심때 봐라, 이것도 한 군데 또 갔다가 오는 거 봐라. 점심시간이 넘었잖아요. 저희 오늘 지금 오전에 한 컷 촬영하고 왔어요. 아이고, 그 산에 가가지고 얼마나 모기한테 네. 물렸던지. 빨리 보세요, 빨리. 아이고. 더워가지고, 저는 이게 이제, 아, 덥더라고. 예, 네, 이제 단발 챙기셔야 됩니다. 단발. 아니, 아침 저녁은 약간 쌀랑하다는 느낌인데, 네. 한낮에는, 워낙 뭐. 어중하죠. 어중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내가 막, 찡니라고, 그 찡니팔이도 먹기에는 나는 뭐, 춘지도 모르고 그냥 뭐.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옷 한 빠지나면 그래. 아, 그래도 원기보다 되게 많네 그거. 야, 많네요. 아, 내가 묻으면 끝이다. 민혜자님 너무 꼭꼭 누르셨다. 예? 예? 너무 꼭꼭 누르셨다. 앞쪽에 해놓으셨다, 그죠? 아니,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그, 네. 아침 안 먹고 그 같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뭐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예. 아침, 예, 꼭 또 7시 일나가. 예, 그래, 재배했어요. 먹고 왔네, 그래. 아이고, 그러면 진작 좀 드릴걸, 아까. 아, 응?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래. 얼마나 고팠겠노. 왠지 느낌은 그래. 배가 고프겠다. 그래, 이제 그래. 밥 먹을 때. 이거 하나 빼먹잖아요. 이거 안 되네. 아, 이거 뭐 되나, 이게. 아. 빵 가지고 되나, 이게. 그래, 뭐 잡히러 써야지, 그래, 아침에. 그래, 그 거기라도 일단은 하나 먹을 때. 그래도 좀 덜어 줄 거야, 그래. 그러니까. 아, 괜찮습니다. 세상에. 아침에 바쁘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다 먹었어요. 김밥 먹고 왔다니까. 참, 여름에는 참 여기가 커. 정말, 여기 지정을 했어요, 여름에는. 예, 가을에 오니까 정말 색다른 오이. 좋네. 아, 나는 여기 처음이라. 이거 일급수야, 일급수. 원래는. 팔공산에는 물이 좋았고요. 석회가 없어요. 석회수가 없어요. 그렇네. 예. 아니, 여기 나는 처음 왔거든요. 세상에 여기 내가 팔공산 자락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거는 일부인데요. 폭포가 좀 많아요. 예. 이건 일부고. 이 보니까 내가 계곡 이거 마치 잠시 돌아봤는데 물이 진짜 깨끗해요. 일급수라. 예. 물이 맑고 깨끗해가지고 거기 다 보여요. 밑에 싹 다 보여요. 예. 그래가지고 물 깨끗하지 공기 좋지. 왠지 여기가 진짜 좋네. 예. 공상폭포라고 여쪽 한 15분 올라가면은 폭포 멋진 거 나와요. 예. 아, 길 따라가면 예. 옛날에 여기는 이런 포장길도 아니었어. 다 인도였어요. 인도 돌길. 아, 그, 여기가, 나도 처음 이거 들어와 봤지만은, 아, 여기, 근데 팔공산에 이런 또, 계곡도 이런 계곡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진짜 물을 보니까 진짜 물 깨끗하다. 너무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더럽죠. 근데 여기는. 아, 여긴 사람이 네. 좀, 사람 등이니까. 없는 데요. 네. 아. 나만의 공간이죠. 아, 아 일단은, 이제 배 부르네. 아, 배 부르네. 뭐 해야 돼? 단무지. 응. 유자님,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고요? 와, 어떻게 이거? 아니, 아니 단무지. 가져 올라 했는데. 단무지. 가져 올라 했는데 안 가져왔어, 얘. 아, 잘했어. 아. 가 올라 했는데. 이거 단무지, 이거. 단무지. 맛도 없는 거 많이 가고 달까봐. 안 가봤어. 아이, 맛있구만, 이거. 아우, 맛있다니, 다행이네. 나 맛없다고, 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마듬터가지고. 아이고도 야외에서 먹기는 뭐 맛있네. 맛있어. 음식 잘한다고 자랑은 해놨는데다가 김밥 맛없어. 솔직히 뭐 현란아 손님만 보면 다 알죠. 맛있어요. 야, 우리 집 사람하고 하는 거 쳤다가 제가 봐도 다 압니다. 국수, 예, 국수 사 먹을 때도 예, 국수 이런 4천 원 있잖아요. 네. 먹는 거 그거만 봐도 우리 집 사람하고 차이 나요. 먹은 연륜이 있는데요, 그 뭐. 아우, 대단하신데. 우리 사람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아주 젊은 사람이잖아요. 어. 젊잖아요. 불필이 어르신도 불필이 살펴서 잘 먹어. 아. 잘 드시더라고. 그, 좀, 배만, 뭐야, 모르신 것 같으면은, 어르신 잘 먹는데, 한 그릇 딱 먹고 안 드시더라고. 이번에 불필집 갈 때는요, 우리, 저희 물 거보다는 그냥, 어르신 드실 거. 예, 네, 맞아요. 좀 위주로 많이 가져가는 거. 그렇죠. 어르신 드실 거 가져가야죠. 우리는 이요. 그냥 뭐, 그냥 뭐 아무 때나 먹으면 되지만은. 맞습니다. 어르신은 거기서 뭐. 그 할배는 다 줄 게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 고등어를 잘 드셔. 고등어요? 예. 네. 아. 고등어 숯불에 구워가지고 밥하고 네. 잘 드신다니까. 맞다, 고등어. 예, 네, 자반 고등어. 연장해 놓으면 오래 가니까요. 예, 네, 예. 네. 자반 고등어 가져가면 돼. 자반 고등어 하고, 그 밥하고. 그니까 저는 우리끼리 먹고 내려오고 뭐 이런 건. 또 그렇습니다. 그래 맞아요. 예. 사제로 커피를 한잔 드려요. 잘 먹습니다. 아이고 배 맛있어. 아이고 세상에. 잘 먹습니다. 나도 떡볶이 잘 먹어서 그래. 우리 커피 한잔 줍니까? 아 야외에서 커피 맛치긴다. 딱 고건딱거네 하고만. 커피 다 먹고 먹어. 빵은 이따가 먹을 거 없는데 매니저님하고 조촐하님하고 드세요. 오늘 아침에 굽었는 거예요. 맞나? 아침에 굽은 거예요? 예. 오. 이거를 내가 굽는 거 아니고 빵 굽은 한도 사왔죠. 아 빵집에서 내가 뭐 빵 놀랬네. 나도 아침에 굽었대. 아 집에서 굽은 줄 알았네. 네 이거 빵 굽을 굽을 때도 몰라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알바하지 내가. 야, 아유 잘 먹었습니다. 컵 한 잔 드려. 아따 잘못 아따 맛있다. 커피, 요 커피를 먹어 나면 소화 돼. 네. 웃으면서 깃밥 먹으니까 맛있어요. 네. 그럼 그러니까. 네. 아이고, 이. 아, 야외에서 먹는 이게 김밥하고, 네. 비록 김밥이지만 김밥하고 이게 그. 옆에 새도 막 날아다니죠. 어, 새도 날아다니죠. 네. 아, 여기는 단풍을 나가 멀었다, 그지? 네, 멀었어요. 야, 803에는 언제나 단풍이 될까 했더만. 803은 11월 달 넘어서 오던데요. 803은. 아니, 여기는 뭐 한 달 더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네. 10월 말? 중단이니까 그, 조금 이제. 일단 설악산에 단풍이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물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예. 뉴스에. 10월 말쯤 돼야 될 거예요. 10월 말. 예. 그렇겠지, 10월 말. 그저 상단에는 일단 10월 말 돼야 되고. 예. 또 뭐 밑으로는 한 11월, 그지? 초. 예. 아, 따야. 아직 뜰 때도 보니까 10% 뜬대요. 10%요? 10%요, 맞아. 예. 아직 덜 익었더라고. 응, 맞아. 더 있어야 돼. 그 뜰 게 추수할 때쯤 되면은 이제. 예, 단풍이 들잖아. 맞아요. 뭐 이제 뭐 겨우 여름 이제 겨우 지났는데 예. 그러면 이제 뭐 가을에 해가지고 뭐 며칠 됐다고. 아유. 커피 싱겁지요? 요즘에는 입에는. 싱겁긴 싱거운데 맛있어요. 아니 싱거워 그래. 내 싱겁다. 싱거운 게 나아요. 아니 이게 근데 온도 냄새가 좋아가지고 괜찮아. 아니 이 커피 맛이 우리는 그 숭늉 맛으로 구수하게 뽑았지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안 뽑았어. 딱 좋아요. 딱 좋아, 그래. 네. 이름 보면은, 아무리 먹어도 커피가 질리잖아요. 네, 그래요. 그냥 숨 먹는다 생각하고. 물처럼 들어가네요. 그렇지. 아니, 이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 중독된다니까. 맞습니다. 아, 맛있네. 그, 언제라도 그, 뭐, 이렇게 뭐, 커피 맛보실 분들은 제가 내려드릴게요. 네. 집에서 이렇게.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제가 커피 직접, 이, 예. 그, 내려가지고 뭐, 뽑아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야, 대구, 경북,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합류해주세요. 환영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직접 또 집에서 또 커피 내려가지고 이렇게 또 맛도 보여드립니다. 그냥 놀러도 다니고, 뭐. 그냥 난 놀러 삼아 다닙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니, 그 놀러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따라다니 보면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또. 내가
내 일주일 내 일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가족들하고 또 있어야 되고 또 갈 데도 있을 텐데. 아유, 그 가족 때문에 나오는 거죠. 가족 때문에 바람실에 나오는 거죠. 아이고. 같이 합류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그래,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참 고맙습니다.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야, 여기 진짜 물소리, 계곡소리 참 좋네. 산새소리. 그죠. 시원하게 또 불어오는 또 이거 참 이거 뭐 바람도 그렇고. 아이고. 시원하게 참 좋네. 우리도 이게 대구 경북 계시는 분들 아마 아시나 모르겠는데 팔공산 자락에 시상계곡이라고 했네요. 아, 네. 시상계곡 나 처음 듣는데 이게 그 곡이라고 해가지고 지산 그래 이빨산이랍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네. 지상계곡이라고. 야 좋네. 처음 와본 곳이 참 좋네 이게. 예,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여기까지가 격전지였어요. 아, 영천의 지상계곡에서 여기가 6.25 때 격전지였어요. 아 6.25 때. 예. 모르죠. 요즘에는 가서. 6.25 때 격전지고. 예. 아까지는 호랑이 뭐. 예. 아 범. 아, 표범. 예. 유도매님 가져왔고 모르죠이야 이거. 모르죠. 아 예. 예. 야 오늘 이렇게 보시고 우리 그 유도매님이 또 우리 또 그것도 그 한다고 땀 흘리고 욕 본다고 집에서 모르 포도즙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이 모르 포도즙 하고 쌓는 게 아니고 그나 집에서 가져왔어요. 그냥. 잘 먹겠습니다. 하고 또 이것도 간식으로 또 이렇게 빵도 이렇게 또 그러니까. 가져왔어요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얼마 떨어지도. 얼마 뭐 왔죠? 뭐 왔어? 벌. 우리 벌이 와가지고 받고 갔어요. 어, 벌이 그냥 집 받고 왔어. 아, 씨, 무섭다. 아니, 막, 그대로 막, 막, 돌진을 헤딩하고 갔보네. 뭐, 없나? 뭘? 아니, 아니. 날려야지, 이걸로. 아니, 아니, 갔어. 한, 네, 한대 쳐맛보고 가보네. 와, 씨. 머리 받고 왔어요. 머리 쳐맛보고. 아니, 뭐지, 확 오다 공항 오고 가보네. 이상,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본방에서 네, 뵙겠습니다.